아, 배고프다. 뭐 먹고? 그러니까 떡볶이? 떡볶이? 좋다. 열 몇 시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콜. 가자. 가자. 네가 사라. 순대도 먹고. 다시 말해봐. 번개머리 거북이?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아, 보람씨 왔어? 보람씨, 그 부킹리스트 체크하고 나랑 이따 같이 내려가. 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 오늘 리스트 봤어? 지금 체크 중이요. 오늘 중요한 특수 화물인 건 알지? 아, 거북이 말씀이시죠? 그냥 거북이가 아니라 번개머리 거북이라고. 아, 네. 제가 여태 못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북 의성군이 팔라우지스탄의 우호관계 상징으로 국제 멸종위기종인 번개머리 거북이 한 마리를 선물합니다. 번개머리 거북이는 특별기편으로 오늘 오전 경북 신공항을 출발해 밤늦게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의성에만 서식하는 번개머리 거북이는 이마에 독특한 번개 문양이 있는 귀여운 모습과 장수의 상징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현재 100여 마리만 남아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냥 거북이구만. 뭐라고? 네? 아, 아닙니다. 체크해서 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보람 씨. 네. 내려가자. 네, 네. 리스트 체크했어? 네. 특이사항은? 수출용 신선화물이 있어서 온도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딸기랑 샤인머스켓 유럽과야에서 온도 조절 창고에 대기 중입니다. 또? 수출 반도체 일반 화물이랑 아, 거북이? 거북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은? 없습니다. 확실해? 확실하진 않습니다. 페인트 있잖아. 페인트도 위험물이야. 비행기에서 불나면 어쩌려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가자. 범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959 하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959 하나요? 네. 저희 11번 주기장으로 갈 건데요. 네네네. 램프 쪽도 제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네, 무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가자. 단장으로. 선배님, 저는 여기가 아직도 너무 신나요. 절대지. 선배님은 이제 익숙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도 볼 때마다 설레. 여기 롤러 설 수도 있으니까 발 조심하고.
아, 그리고 짐은 이렇게 벽에 안 붙게 해야 되거든? 저거 좀 봐. 짠. 대리님, 선배님은 왜 로드마스터를 선택하셨어요? 하는 것보다 보는 게 좋아서. 네? 비행기 타는 것보다 날아가는 거 보는 게 좋더라고. 이렇게 내 손으로 짐 실어서 안전하게 날아가는 거 보면 뭐 기분도 좋고, 내가 접은 종이 비행기가 잘 날아가는 것 같달까? 선배님, 선배님은 그럼 일하시면서 사고 같은 거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아, 이거 내가 겪은 건 아니고 너처럼 인턴할 때 들었던 건데, 예전에 인천에서 뱀 수백 마리가 상자를 탈출하는 바람에 공항 직원들이 막 직접 찾아다니고 그랬대. 뱀이요? 아니 근데 옛날 일이고 요즘은 동물 탈출하고 그런 거 없어. 걱정 마. 아 근데 유성이 혼자 있기 너무 심심해요. 저도 공항 신도시 밖에서 친구 좀 만들고 싶어요. 대리님은 의성 와서 친구 좀 많이 사귀셨습니까? 응? 여기서 무슨 친구야. 다시 서울 근무 가야지. 이렇게 그 장비 번호랑 무게 체크하면 돼, 알겠지? 아, 네. 아래쪽 체크하러 가자. 아. 대리님! 대리님!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말이 돼? 주변에서 거북이를 발견하신 분은 11번 주기장 창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단이, 내가 아까 불과 1시간 전에 부탁했잖아. 이거 왜 교사 거야 지금? 찾을 때까지 공항에서 올 수 있냐고. 부장님, 이게 저도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니 그럼 X-ray 통과하고 빌드업도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거북이가 사라질 수가 있어? 무슨 발 달린 것도 근데 아니고. 그게 발이 달린 건 맞죠? 그 네 발 달린 동물이니까. 발이 달렸든 안 달렸든 내가 무슨 낯으로 구루청에 얘기를 하냐고? 죄송합니다. 안 된다면 모르겠고 비행 이륙하기 전에 여단이가 책임지고 고요와. 네? 뭘. 뭐긴 뭐야. 번개머리 거북이지. 아,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번개머리도 똥개머리도 무조건 찾아오라고. 부장님. 안 보이는데요? 대리님, 우리 망했어요. 못 찾겠어요. 우리 어떡해요? 아, 혹시 엑스레이 통과하다가 막 분해돼서 공간이동한 거 아닐까요? 막 그 최근에 나온 데드풀 그런 영화처럼 말이에요. 번개머리 거북이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달렸을 수도 있고 다리가 달렸을 수도 있고. 우리 이륙까지 얼마나 남았지?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터미널을 부탁한다. 네? 회사 사람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 나는 사실 이곳 의성 출신이다. 그동안 내 연락 왜 씹었는데? 아 뭐 그래서 뭐? 뭐를 찾는다고? 거북이. 번개머리 거북이.
아 배고프다. 뭐 먹을까? 아, 떡볶이? 떡볶이? 오. 근데 그때 서울 가면서 왜 말도 없이 가는 거야?